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통째로 울산시장을 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만남의 성격과 배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특감반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이 의혹의 시나리오는 이렇죠.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장인 김기현 시장과 민주당 측 후보 송철호 변호사가 맞붙었는데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황운하 울산청장이 그걸 수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황운하 청장하고 송철호 변호사, 그러니까 곧 출마할 걸로 알려졌던 송철호 후보가 여러 차례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 중간다리 역할은 송 시장의 측근인 사업가 류모 씨가 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만날 때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원 두 명과 함께 했다. 그중에 한 명이 이번에 목숨을 끊은 특감반원 A씨다. 뭐 이런 지금 의혹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혹과 보도 중심에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 송철호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해 하명수사를 했다라는 이 의혹. 예. 송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제가 그 지금 그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뭐 대통령님부터 또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나 그분들을 다 오래 전부터 아는 분들인데, 예. 이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선에서.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추측이죠. 이거는 저한테 물은 게 그렇게 그분들이 하명했다 한 것으로 보느냐? 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건 하나의 추측이죠. 사실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오랫동안 친한 사이셨다는 거, 가까운 사이셨다는 거 이미 뭐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론되는 하명 수사의 어떤 라인으로 예.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제가 이 방대한 걸 다 여줄 수는 없고 네. 우리 송철호 시장님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송 시장님, 그 황운하 네. 울산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두 번입니다. 두 번. 예, 그러면 두 번, 네.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네.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원 두 명하고 함께 만났다. 황운하, 송철호 특감반원 두 명이 함께 만났다라는 이 보도는 전혀 아닌가요? 네. 예, 소설. 혹은 가짜였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장어집에 간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만남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1월에. 1월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황운하 청장과는 아니더라도 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특감 반원들을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없다.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황운하 청장님이나 송 시장님 두 분 다 인정하는 만남은 2017년 네. 9월 만남 12월 만남 두 번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때는? 2017년 9월경에 만난 첫 만남은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예. 사실은 이제 여당에 제가 상당히 오랜 뿌리를 가진 지역의 정치 선배죠. 예. 막 그런 사람에 대한 예우로 한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만은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다. 아, 황 청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황 청장이 했습니까? 뭐 측근이 했습니까? 누군가를 보냈던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를 보냈는지 전화로 왔는지는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황 청장이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느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예. 그냥
그야말로 처음 만난 사람답게 우리 처음 만나면 좀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예. 또 이렇게 이슈를 이렇게 좀 이제 공유해가면서 대화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때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선거 뭐 대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묻던데 예. 꿈에도 꾸지 못하죠. 그때는 아직 저도 후보도 아니었고요. 후보는 아니었지만 뭐 이미 나가시기로 결정했다는 게 그렇게 뭐 이미 소문은 파다한 상황이긴 했죠. 예, 이제 야당가에서는 좀 오랜 그 정치적인 그 그런 경륜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본 것이지만 예. 저 스스로는 그렇게 내가 이게 좀 또 선거에 나가느냐 마냐 이게 그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선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워낙 수십 년간 특정 정당만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 정권이나 뭐 국회다 예. 뭐 모든 걸 이렇게 하는 이제 뭐랄까 독점하는 지역이어서 자 우리 같은 그 야권의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이거 또 나갔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알겠습니다. 여덟 번 나가신 건 맞잖아요, 선거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선거를 전제로 해서 만난다라는 그런 거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그 만남에서 선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는 없었습니다. 말씀이세요. 일절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 이제 뭐 송 시장님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울산 지역에는 아니요. 이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내심에서 내가 선거를 예. 나간다고 막 확정을 했거나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뭐 울산 지역의 청장하고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내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 지금 두 분의 만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내사가 뭔지 예,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서 인사 나눈 후에 이제 주로 그 경찰과 검찰과의 어떤 수사권 문제가 이미 황운하 청장이 그런 내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 얘기는. 예.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꺼내서 주로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립 뭐 이런 검경 거를, 수사권 뭐 네, 논란 이런 네, 것들 뭐, 이야기하셨어요. 예. 자, 그때 얘기를, 예, 예. 그 만남이 독대였는지 아니면 지인이자 사업가 류모 씨가 동석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류모 씨는 전혀 아니고요. 누가 경찰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하나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정보과장 A씨가 왔었나요? 식사할 때 계속 같이 앉아있었는지 어떤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누군가 수행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대화는 하여튼 그 사람을 의식하고 대화한 적은 없고요. 류 씨는 없었습니까? 류 씨? 류모 씨. 예. 그 2014년 선대위원장 했던 그 사업가 류모 씨. 그분은 그때 선대위원장 하다가 뭔가 그 선거운동 간에 무슨 좀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 당시 중간에. 그 뒤로는 재선거 이렇게 그 캠프나 이런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예. 같이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 9월 만남, 12월 만남 다 류모 씨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없었죠. 없었다. 그럼 12월 만남, 예. 삼계탕집 만남, 12월 만남. 예. 그때 두 분이 만나셨어요? 아니요. 저기 삼계탕집에 그것도 7월 만남 때 예. 식대를 내가 내려고 예. 나가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가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미 먼저 했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 때. 예. 예. 그래서 아이고 외지에서 이렇게 부임해서 온 손님인데 먼저 내가 저 손님을 접대할 애들 처지는데 내가 늦었구나. 사실 약간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또 간단하게 밥을 한번 사야지. 자, 하는 생각하던 중에 예. 그 시간이 나길래 혹시 며칠 날 어느 삼계탕 잘하는 집 있는데 같이 한번 가겠느냐고 해서 그때는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12월. 12월 모임은 그래서 삼계탕 집에서 이루어졌고 삼계탕 그 방이 아닌 홀에 좀 이렇게 조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만남이 네. 말입니다. 네, 예. 12월이면은 그 지금 이제 뭐 쭉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 네. 청와대에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가 울산으로 내려온 게 12월입니다. 그럼 그 12월에 만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청와대에서 첩보가 왔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고. 예, 그런 거 저는 몰라요. 그럼 황운하 청장은 이제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이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 김기현에 대한 첩보가 왔다는 걸 이제 홍 청장은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가? 그런 업무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참 손님한테 이 참 식사를 하면 대자에 식사를 하면 신세쳤으니 이걸 제가 갚아주고 싶어서 그냥 삼계탕 집에 그것도 일반 홀 시민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좀 조용한 데죠. 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사를 제가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도가 막 엇갈려서 나오고 있어서 당사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 좀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때 그 만남이 독대였는지 아니면 그 지인이자 사업가 류모 씨가 동석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류모 씨의 녹취록이 나왔어요. 어떤 녹취록이냐면 어떤 녹취록인지도 몰라도요. 저는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류모 씨의 그 녹취록은 뭐 그 자리에서의 녹취록이란 게 아니라 류모 씨가 울산의 어떤 정치권 인사하고 2018년 3월에 통화한 내용이 지금 1시간 분량으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류 씨가 그 정치권 인사한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김기현 시장을 경찰이 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 그리고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17년 9월이면 청와대에서 비위가 이첩되기 전입니다. 울산에 첩보가 내려온 게 12월이니까. 근데 이미 뭐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 내려온 인사한테 황운하 청장을 잘 부탁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챙긴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 황 청장을. 뭐 이런 내용을 류모 씨가 통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그날 그 삼계탕 집에도 그 삼계탕 주인이 내하고 참 반갑게 와서 앞자리에 앉는데 황 청장 바로 옆이 되잖아요. 예, 예. 옆에 분들한테도 인사하라고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인사를 하더니 서로 그냥 뭐 대화를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제법 오래 앉아 계시고. 예, 뭐 그건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류모 씨와 우리 시장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건가. 류모 씨가 이렇게 소위 떠벌리고 다녔다면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 것이냐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한때 그 2014년 보궐선거에 그분이 역할을 하다가 그 캠프 내 이렇게 막 그 분란이 좀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그 선거 본부장을 못하겠다고 생기치고 그냥 떠났어요. 아, 그 후로는 그럼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두 분? 안 만났는지는 내가 기억, 왜냐하면 울산 좁은 바닥에서 오가면서 뭐 조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선거에 개입한 일은 없다 이 말씀. 그런 말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20초 좀 남았는데 그 김기현 전 시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시민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 가까이 이겨서 시정을 지금 참 열심히 돌보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선거를 도둑질 받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효소송이라 이러면 민심이 너무 이렇게 흉흉하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